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지의 마법사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최근 제 채널에서 진행한 대규모 다이어트 서바이벌 프로젝트예요. 8주라는 기간 동안 합숙을 통해서 12명의 참가자들이 다이어트 서바이벌을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다이어트 했는지, 어떤 식단 했는지, 어떤 생활 규칙, 어떤 운동을 했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참가자들이 어떤 식으로 8주 동안 운동을 했고 식단을 했고 생활 습관을 가져갔는지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끝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요요가 왔어요. 그럼 그 다이어트가 끝난 걸까요? 다시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는 끝난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참가자들을 위해서 요요가 없는 최대한 8주 동안 집중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서 적용을 했고요. 무리한 다이어트는 NO!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다이어트를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가장 큰 틀은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일정화하는 거예요. 평소 이제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조금씩 치료를 도왔고 그 다음에 최대한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적당한 범위를 찾게끔 도왔어요. 최소 6시간에서 맥스 8시간 이내에 취침을 할 수 있게끔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자기 전에 스트레칭이 하나의 규칙이었어요. 일정한 식사 텀을 두고 식사를 하는 거, 매일매일 홈트 숙제를 하는 거, 매주 4회 개인 PT를 받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가 됐을 때 정말 많은 변화치가 있었거든요. 참가자들이 최소 5kg, 맥스 20kg까지 뺄 수 있었던 것도 정말 나쁜 거를 덜어내면서 기본에 충실하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체적으로 좀 숙소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정리가 됐던 것도 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이어트에 앞서서 내과 진료라든지 정신과 상담을 또 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이어트에 조금 더 서포트를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참가자들의 식단과 운동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초반 4주, 그 다음에 중간 점검, 그 다음에 4주를 조금 나눠서 저는 계획을 했어요. 이게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제 서포트하는 광고라든지 PPL이 같이 들어갔고 그래서 초반 4주에는 같은 메뉴를 하루에 3끼에서 4끼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참가자 모두가 충분히 먹고 운동이 습관화되고 운동량이 조금 더 적응되면서 운동량이 점차 늘려갈 수 있게끔 조금 더 먹는 거를 고정화시키긴 했어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큰 오류가 운동도 빡세게 하고 식단도 빡세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신이 지치든 체력이 지치든 둘 중 하나가 지치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내가 약간 식단을 몰아세웠을 때 약한 사람인지 운동을 과하게 했을 때 약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제 경우에는 식단을 타이트하게 하고 운동을 타이트하는 게 견주어 봤을 때 식단이 타이트한 게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적당히 먹고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거든요. 이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려는 분들은 이 부분에 내가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참가자분들이 12명이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다 맞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먹는 걸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운동에 집중하고 습관화될 수 있게끔 적응 기간을 한 달 정도로 가진 것 같아요. 나머지 4주 동안은 우수 선생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개인별로 하루 목표 단백질 양에 맞춰서 식단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총 4그룹으로 나눴는데 하루 목표 단백질 섭취량이 150g, 그 다음에 120g, 그리고 110g, 90g 이렇게 체중이라든지 체지방률에 맞춰서 그룹을 나눴고 거기에 맞춰서 하루에 한 끼, 두 끼, 세 끼, 네 끼에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150g이라는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3끼에서 4끼 정도를 먹는다고 했을 때 한 끼당 35g에서 40g 가까이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거든요. 한 끼에 80g 먹고 한 끼에 70g 먹으면 이게 너무 수치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4주 동안 플랜은 꼬박꼬박 제가 만든 쉐이크 있죠?
그 꼬박꼬박을 아침 식사 또는 이제 중간 식사에서 사람마다 하루의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 두 끼를 꼬박꼬박이랑 또 계란이라든지 두부 등으로 단백질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섭취할 수 있게끔 했고 나머지 두 끼는 조리식으로 해서 먹을 수 있게 했어요. 근데 그 조리식을 중복되는 그런 단백질 메뉴 없이 좀 다양하게 가져갔거든요. 닭가슴살, 그 다음에 목살, 수육, 우둔살, 부채살, 굴, 연어, 오징어, 두부, 계란 등으로 좀 다양하게 단백질을 먹을 수 있고 또 조리를 하면서 내가 이 만들어 먹는 약간 행복, 뭔가 재미도 느끼게 하면서 좀 지루하지 않게 이 음식이나 식단이 질리지 않게 좀 더 방향성을 제시했고 굉장히 좋은 그 생물, 원료를 계속 제공을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 먹고 또 기록을 할 수 있게끔 습관을 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점검부터 오히려 그 식단의 차이를 둔 5주차, 6주차 때 변화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기초 홈트레이닝을 히브뜸 유튜브 채널과 클래스 101 히브뜸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했고 주차별로 다른 운동 루틴, 그 다음에 틈새 운동, 그 다음에 홈트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별로 질릴 틈도 없이 계속해서 매일 해야 될 숙제를 하느라 운동량이 자연스럽게 누적이 됐고 좀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 2회는 헬스, 그 다음에 주 2회는 필라테스를 1대1로 레슨을 받을 수 있게끔 피트니스 FM이랑 에이프릴 필라테스에서 개인 레슨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이어트라는 게 홈트로도 충분히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또 1대1로 얼마나 나한테 맞춤으로 된 운동을 하는지 또 식단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다이어트 속도라든지 또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제가 숙제로 줬던 거는 기상 스트레칭이랑 취침 스트레칭, 그 다음에 홈트는 한 주차별로 1, 2주차에는 20분에서 40분, 그 다음에 3, 4, 5, 6주차 때는 거의 한 50분 정도 루틴 되는 거를 데일리 숙제로 줬고 그 다음에 틈새 운동은 주로 스쿼트랑 복근 챌린지로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주 2회는 헬스랑 필라테스를 각각 1대1 수업으로 지원을 했고 4주차 중간 점검 후에는 개인 상담을 진행한 다음에 디테일과 방향 설정을 도왔어요. 다이어트가 4주 동안 어느 결과가 있었는지, 체감상 어느 정도로 잘 따라왔는지, 체력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얼마나 늘었는지, 남은 4주 동안 얼마나 집중도를 높이고 얼마나 개인 스케줄을 조정해서 식사 시간이나 그런 운동 시간대를 타임 테이블로 어떻게 가져갈지, 그 다음에 식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5주차부터 그룹으로 나누어서 90g, 110g, 120g, 150g으로 단백질 목표 섭취량이 다르다 했잖아요. 그래서 꼬박꼬박 두 끼를 몇 번째 식사에 넣을지, 조리식을 몇 번째 넣을지까지 거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자기 전까지 운동과 식단에 거의 스케줄을 다 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5, 6주차 때 굉장히 변화치가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기존에 4주 동안 얼마나 했고 나머지 4주 동안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어떤 유산소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강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목표치를 다 잡아줬어요. 근데 이거는 12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고 까지는 제공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저희 여자 참가자분들 중에 오키님, 콩비님, 똥멍나유님, 야루미님, 디두리님, 최근 수지님까지 채널을 개설해서 식단이라든지 운동 브이로그를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더 얻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막 빠르게 막 설명을 했어요. 정말 8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 제가 4년 가까이 계속해서 꾸준히 말해왔던 또 제가 지향했던 다이어트 방법을 그냥 참가자들한테 적용했을 뿐이고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려는 우리 버금이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가이드라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제가 올해도 봄, 여름 시즌에 으뜸 챌린지를 다시 시작하려고 리뉴얼하려고
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으뜸 챌린지를 운동이라든지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 분들은 마음껏 의사를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고 운동 강도도 추천받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